2번이에요. 좌표 표면에 놓고선 전부터 찍으라고. A가 몇은 점이야? 2,2라는 점이니까 여기가 A가 될 거고, 그 다음 B라는 점은 2,6이니까 여기가 될 거고, 그러면 선은 어떻게 돼? 요 선이 될 거야. 그 다음 C점 찾으면 6, 얼마? 4니까 뚜뚜뚜뚜 여기가 바로 뭐가 될까? C가 될 것이고, 그 다음 D는 6, 얼마? 마사니까 뚜뚜뚜뚜 여기가 D가 될 거라고. 그래서 현분을 이으면 이게 될 거라고.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에, 우리가 찾는 직선 이것에 A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 그랬지? 그러면 A는 기울기지. 기울기의 최대값은 최고로 우상향했을 때잖아. 근데 A, B랑 C, D를 둘 다 지나야 되니까 A랑 C라는 점을 지날 때, A랑 C라는 점을 지날 때가 바로 뭐가 될까? A의 최대값이 나오겠지. 그 다음 B랑 D랑 지날 때 A의 뭐가 나오겠어? 최소값이 나오겠지.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? 그럼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A라는 점, 즉 2,2와 C라는 점, 6,4라는 점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, 최소값은? 최소값은 B와 D니까 2,6과 그 다음 6,4라는 점 지날 때 기울기 최소값이 된다는 거지. 그랬을 때 그 최소값 기울기 구한 거에 합을 구하면 된다 이거야. 6에서 2 빼니까 얼마? 4분의 4에서 2 빼니까 2, 그럼 얼마? 2분의 1. 그 다음 여기서는 6에서 2 빼니까 얼마? 4. 마사에서 마요 빼니까 마이너스 10이죠?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죠. 네. 그럼 둘이 다음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4. 답은 마이너스 2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니 안 가니? 네. 이해가? 요거 풀었던 거 기억나? 네.